네, 안녕하세요. 이준호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이제 텐서를 이제 다루도록 할 건데요. 네, 먼저 이제 텐서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, 네, 이제 그 텐서라는 거는 이제 저희 이제 딥러닝을 하다 보면 좀 많이 보게 될 건데, 이런 게 이제 딥러닝에서 아무래도 뭐 3차원을 넘어서 4차원, 뭐 5차원까지도 뭐 다양한 차원의 데이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, 네, 저희가 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. 예, 그렇지 않으면 좀 뭔가 이렇게 뒤에서 뭐 쉐이프가 뭐지, 뭐 차원이 뭐지, 4차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,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, 뭐 이런 고민이나 뭐 궁금한 게 많을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뭐이 자리에서 바로 다 이해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, 예,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, 예, 간략하게만이라도, 예, 일단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네. 먼저 이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스칼라, 뭐 벡터, 매트릭스, 텐서 뭐 이런 게 보이는데요. 네, 뭐 스칼라는 일단 0차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뭐 아무것도 뭐 씌워져 있는 게 없죠. 예, 네, 뭐 아무 집합이나 이런 것도 없는 그냥 순수한 엘리먼터리 그 하나만, 예, 네, 하나만 있는 상태고요. 또 이게 하나가 이상이 하나가 더 많이 그한개 이상으로 더 쌓이면 모이면 또 이게 벡터가 되는 거고요. 예, 매트릭스, 그게 또 2차원으로. 그러니까 선이 모여가지고 또 면이 되잖아요. 그걸 이제 매트릭스가 되고, 또 면이 모이면 또 뭐가 되죠? 예, 3차원, 예, 3차원이 되죠. 예, 입체, 뭐 이런 것들이. 그런 게 되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런 고차원을 다루는,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numpy가 좀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numpy를 먼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, 뭐, 텐서플로우든 파이토치든 뭐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좀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데이터들도 거의 다 이제 numpy 어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, 네. 한번 다.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뭐 일단 먼저 예, numpy를 예, 이렇게 인포트를 할게요. 그러면 여기서 뭐 0차원은 뭐 숫자 하나만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. 예, 뭐 이렇게만 하면 그냥 이건 사실 그냥 인테저예요. 예, 이제 numpy 어레이에다가 이렇게 뭐0 또는 뭐 5를 넣어볼까요? 네. 그러면 이게 뭐 array 5 이렇게 돼 있어요. 네. 이걸 한번 넣어보면, 어레이에, 이걸 보면요, 쉐이프라는 걸 볼게요. 네. 네, 아무것도 없죠? 네. 모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왜냐면 그냥 딱, 오, 이제 벡터, 네, 벡터가 아닌 그런 이제 스칼라, 그 하나 자체거든요. 그래서 차원이 없어요. 네. 뭐, n 디멘전 갈 때도 0차원이라 돼 있어요. 네. 이게 보시면 이제 쉐이프라는 게, 어떠한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숫자가 이게 하나 이렇게 숫자가 지금 두개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이제 쉐이프가 이제 두 개라는 거, 2밖에 안 떠요. 예, 뭐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, 예,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. 예. 모양이 없습니다. 그리고 n 디멘션은 뭐 차원의 개수요. 예, 차원의 개수. 뒤에 가서 좀더 이제 차원이 늘어나면서, 예, 좀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아까 전에 np 어레이 해서, 이제 5를 했잖아요.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차원을 하나 더 씌우는 거는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더 세우면 이게 이제 차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. 한번 이거를 다시. 네, 이런 식으로요.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이제 리스트를 씌울 수가 있는데, 여기다가 쉐이프를 씌우면 하나가 생깁니다. 그리고 또 여기다가 numpy. 근데 지금 보면, 이게 지금 0차원이랑 뭐가 차이지? 했는데, 이거는, 일단은 이제 뭐 엘리먼트의 개수는, 예, 같은데, 근데 이거는 하나 씌움으로써 이제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보시면 뒤에다가 네, numpy 어레이 새로 numpy 어레이 뭐 1, 2, 3. 네, 이건 몇 차원일까요? 네, 세 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건 3차원이 아니에요. 네, 보면 이게 하나만 씌워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0차원이
여러 개가 막 쌓이면 개수와 상관없이 뭐 10개가 쌓이든 5개 쌓이든 100개가 쌓이든 그게 그 0차원만 이렇게 쌓이면 이렇게 한 번에 0차원 한 번에 이렇게 묶어졌잖아요. 그럼 이게 1차원이 되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점이 막 여러 개가 막 쌓였어요. 예. 그러면 이게 뭐 짧든 길든 예, 이거 거의 이건 같은 차원이라고 하잖아요. 예, 그런 것처럼 사이즈는 다를 수 있죠. 그래서 이거를 쉐이프를 보면 이것도 역시나 예, 1차원입니다. 하나만 있잖아요. 예. 근데 이게 쉐이프라는 게 그 엘리먼트 스칼라가 지금 세 개가 쌓인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1차원이지만 지금 이제 밸류가 값이 이제 세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어레이에서는 그냥 이제 보면 쉐이프가 지금 3하고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게 1차원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뒤에는 그 이제 뭐 1차원이면 뭐 1차원이거나 뭐 2차원이거나 이러면 2차원 이상이 되면 뭐 이렇게 뭐 3,4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 그건 뒤에서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. 예, 네, 이거는 대문자 아니에요? 대괄호죠? 대괄호. 한 번 더 씌워볼게요. 예, 네, numpy, array, 뭐, 1, 2, 3이었잖아요. 지금 이게 1차원이었잖아요. 근데 이거를 하나 더 씌워볼게요. 이렇게. 그러면 대괄호가 지금 두 개 있는 게 보이죠? 네. 그러면 이게 하나, 그러니까 밸류가 세 개가 있는 게 하나만 있다는 그런 쉐이프인 거예요, 이게. 네. 다시 또 볼게요. 또 새로 더 넣어볼게요. 여기다가 numpy array.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하나만 쌓였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2, 3을 다시 대괄호에 세 개를, 그러니까 하나의 대괄호에 또 이렇게 하나를 더 씌웠어요. 아니, 하나의 대괄호에 이제 1차원이 세 개가 모인 거죠. 그러면 1차원이 모였으니까 이제 2차원이 되겠죠? 이렇게요. 그러면, 예. 다시 이거를 쉐이프로 확인해 보면 3x3. 예. 세 개가 세 개 모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10이라는 이 밸류에다가 두 번 씌우잖아요.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보면 다시 볼게요. 네. 2차원이 되는 거예요. 두 개가 있죠, 이렇게 두 개. 하나, 하나로 해서 2차원인 거예요. 이것도 결국에는. 그러면 이거를 디멘션을 보면, 네, 2차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다차원. 뭐, 이렇게 봤을 때 0차원은, 예, 스칼라, 그 다음에 벡터, 뭐, 매트릭스, 뭐, 이제 3차원 이상은 뭐, 이제 뭐 3차원뿐만 아니라 그냥 다 모든 걸 이제 텐서라고 하는데 예. 일단 여기 이제 3차원, 4차원부터는 좀 이야기가 4차원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의 이제 상상에 맡겨야 되는데 예. 일단은 numpy로는 그 다차원 이상을 예, 4차원 이상을 또 표현이 가능해요. 숫자적으로는요. 그거를 한번 이렇게 그려 볼게요. 뭐 이렇게 예, 이렇게 3차원을 또 이렇게 볼게요. 네, 안에 여기 2233이라고 돼 있잖아요. 그러면 맨 안쪽에 있는 것부터 보면 안쪽에 있는 게 뒤에서부터 보면 돼요.
좀 이렇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, 예, 지금 보면, 이제 그룹이 지금 크게 두개 먼저 묶여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게 2차원이고, 그 다음에 그 그룹 안에서 또 작게 또두 개가 묶여 있어요. 이렇게 두 개. 그럼 이게 그 다음 차원이고, 그 3은 그리고 이렇게 좀더 크게. 그러니까 큰 거에서 점점 더 보면 되고, 이것도 안, 세 개가, 2, 3이 안에 세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4차원인 거예요, 이것도. 예. 근데 만약에, 예, 만약에 다시 array에다가 지금 이렇게만 봐 있잖아요.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볼게요. 여기다가 또 하나 여기다가 차원을 또 씌울게요. 이제 여기까지는. 이렇게 차원 하나 더 씌우면요. 이것도 한번 이해하고 가볼까요? 네, 몇 차원일 것 같아요? 네. 일단 이게 3차원이죠. 죄송해요. 앞에 차원에 이제 앞에 쉐이프 중 이제 맨 앞에가 이제 3이 오겠죠. 3.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개가 모였어요. 3개 모였어요. 3이고. 그 다음에 이게 1인 거예요. 하나가 더 모인 거예요. 그러니까 3개, 그리고 3개, 3개죠? 네. 그리고 이제 1개. 그러면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? 네, 3, 3, 1. 네, 맞죠? 네.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간략하게 뭐 쉐이프도 보고, 그리고 뭐그 차원 개수, 이렇게 보는 거를 좀 사실, 이게,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다 보면, 데이터를 보면 이제 이미지가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, 지금 저희가 이제 프린트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됐는데, 이제 이미지를 저희가 나중에, 뭐, 이미지는 보통 2차원이잖아요. 근데 이미지를 RGB나 뭐 그레이스케일에 따라서 이게 뭐 2차원이 될 수도 있고, 3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걸 또 배치로 또 묶다 보면 이게 4차원까지도 가요. 네, 또 4차원도 가고, 이게 뭐 비디오라든지, 뭐 아니면 뭐 MRI처럼 뭐 3D 데이터다. 이러면 이제 5차원까지도 가게 돼요. 그러면 약간 처음에는 좀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,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기도 그 4차원, 5차원 이런 데이터를 시각화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미지나 어떤 데이터를 열게 되면 네, 쉐이프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가 좀 감이 올수 있거든요. 네, 처음에는 바로 오지는 않겠지만 이게 습관해서 자꾸 보다 보면 네, 좀딱 봐도 아,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구나,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, 이게 좀 감이 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뭐 쉐이프하고 뭐 디멘전 수를 많이 봤지만. 예, 앞으로는 또제 쉐이프를 좀 계속 꾸준히 활용을 해가지고 좀더그 텐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. 예, 다음에는 이제 numpy로 좀더 numpy로 좀뭐 연산하는 방법이라든지 numpy 관련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